다섯 번째 퍼즐입니다. 나의 두 번째 날입니다. 그 다음 날 나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주민을 만났습니다. 우연히 마주쳤어요. 그리고 나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. 당신 말이야.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걸 믿었을 거야. 그죠? 당신이 그 말 하기 전에는 나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생각도 없었어. 알 수가 없었어. 그리고 당신이 네이버라고 하는 것도 이전에 알지 못했어.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고 당신이 네이버란 걸 알겠어. 이 말이죠. 자, Can you supply a statement that idea? 그죠? 이 두 가지 조건, 그 두 가지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? 하는 말이에요.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지, 그 길에서 마주친 그 주민이 뭐라고 했을지, 그 주민이 한 말이 두 가지 조건 돼 있죠. 두 가지 조건은 뭔가요? 이게 첫 번째, 이게 첫 번째. 되나요? 당신이 그 말 하기 전에는 내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이고, 두 번째 조건은 이거잖아요. 그리고 you are neighbor. 당신이 네이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몰랐다. 근데 당신이 그 말 하는 거 들어보니까 당신은 네이버임에 분명하다 하는 거잖아요. 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. 그죠? 다만 2 플러스 2는 5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. 먹히지 않습니다. 왜 먹히지 않느냐니까, 그 문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already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. 내가 이미 알고 있는,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.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게 거짓이란 걸 판명을 하고 생각해서 거짓이란 게 판명되고, 그리고 따라서 말한 사람이 네이버란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한번, 이 네이티브가 했던 문장이죠. 주민이 했던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.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을까요? 첫째 가능한 거. 나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. I always tell truth. 진실만을 얘기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만 듣고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?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.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뭔가 다른 문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?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문장을 말했길래 이 사람은 네이버다. 네이버임에 틀림없다.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? 2 더하기 2는 5와 같은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속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. 그죠?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일 그 해답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였나요? I am mute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? 저는 벙어리입니다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? 그죠? 근데 그 사람이 뭐 네이버인지 아닌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알 수가 없죠. 그죠? 그 사람이 뮤트인지 아닌지도 역시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알 수 없죠. 그죠? 따라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예를 한 10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수십 가지, 수백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